아까 말한 좀 대출이 거의 없거나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걸 저는 뭐 권하고 싶거든요. 다주택자분들도 네. 그 다주택자분들도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왜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부동산 이제 하락 논자분들이 네. 좀 이제 노선을 바꿔 타셔서 상승으로 좀 바꿔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분들이 바꿔 타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전에 네. 이분들 어쨌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틀렸잖아요. 네. 왜 그분들은 그때 왜 뭘 잘못 예측하신 거죠? 이거 뭐 저를 보내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 누구 실명이 안 남겼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뭐 저한테 댓글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악플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 론자나 뭐 상승 론자냐 뭐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측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주장한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한다고 해서 상승을 주장한다고 해서 상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시장은 움직이는 거고 그걸 그냥 예측했던 건데 네.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이제 어떤 하락을 얘기했던 분들의 근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근데 요 부분을 좀 간과하시고 요 부분을 약간 좀 약간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뭘 간과하고 뭘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소득이 뭐 이렇게 안 좋다. 상황은 되게 심각하고 경제가 되게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사냐.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론과 뭐 상승론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승을 얘기했던 분들은 가장 큰 차이가 매도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매도자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안 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하락을 주장했던 분들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걸 사겠냐 그리고 이걸 굳이 이 가격에 왜 사냐 안 사도 된다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매도자가 움직이느냐 매수자가 움직이느냐 이거죠.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집값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 공급이 적을 때는 매도자가 결정하지 않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뭔가 칭찬해줄 것 같은 게 아니구나. 아니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물건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네네. 앞에 줄을 많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되는 거죠. 네, 갑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가게를 관리해주는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그 동네 뭐 조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상납금을 또 내야 돼요. 근데 상납금을 많이 가져가면 내가 올리고 싶지 않아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줄은 많이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납금을 약간의 그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금을 계속 올리고 물건을 팔면 세금을 많이 떼가겠다라는 이 정책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말 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을 새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좋은 동네에 좀 좋은 아파트, 뭐 좋은 평수, 아이 키우기 좋은 데를 원하시고 그런 곳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쨌든 집값이 좀 비싼 편이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버텨볼 확률이 있는데 아까 말한 어떤 상납금을 좀 더 많이 떼갈 거야, 더 많이 떼갈 거야 하니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매수자 입장에서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이어서 그렇죠. 집은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거를 일으켜서 뭐 내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대출 받아서 사는데 네.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야 되잖아요. 어차피 필요한 물건인데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겠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비싼 집을 이 가격에 사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조금 틀린 게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려고 온단 말이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팔기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떤 그 고가 아파트나 좀 상대적으로 좀 살기 좋은 동네들 이런 곳들은 무리해서라도 계속 사러 오고 그러면 그게 수요와 공급이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심리적으로 야 이건 사야 된다. 이거 안 사면 더 올라간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이런 게좀 심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안 사면 나 평생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살수 있냐 없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고, 살수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부모님 돈 빌리고 뭐 증여받고 해서라도 사놓는다. 그래야 오르기 전에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 매수자 입장에서 보느냐, 매도자 입장에서 예측을 했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집값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이제 공급이 되는 것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를 확실하게 끊던지, 아니면 공급을 확연하게 해주던지,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앞으로 집을 막 짓고 있어요, 동네에. 그러면 내가 집을 살려다가도 약간 고민할 수 있잖아요. 뭐 고민하겠죠. 집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사가 뭐다 지지부진하고 뭐 계획은 많지만 되고 있진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심리,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심리 자체를 좀 눌러주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듯이 어떤 이런 얘기하면 또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약간 좀 막연한 공급? 그리고 약간 이게 정말 될까? 라는 어떤 그런 공급책보다는 현실적으로 진짜 이 시장에서, 야, 이건 진짜 공급되겠다. 라는, 똑같이 어차피 계획인데, 두 번째의 공급을 좀 해준다고만 해도 지금보다는 조금 심리가 좀 잠재워질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재개발도 어떤 뭐, 공공개발, 그래서 뭐, 정부가 주도할 테니까 뭐, 민간에서는 땅을 제공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민간 주도로 해라. 우선은 뭐, 규제를 좀 일부 좀 풀어줄 테니까 우선 이 빌라들을 뭐 아파트로 좀 바꿀 수 있게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권장할게라고만 해줘도 아 이제 아파트가 좀 들어오나라는 생각에 약간은 그래도 한 번은 좀 나중에 살까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공공 주도고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지을 때뭐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 넣어야 된다 하면서 어떤 그 사업성 자체를 좀 계속 낮추면서 이땅 주인들, 건물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계속 주저하게 만드니까 공급은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뭐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심리는 또 다시 불타오르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내년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방법이 없다. 자, 무주택자에서 시작한 질문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자, 그럼 이제 1주택자분들이, 야, 요즘에는 뭔가 갈아탄 것도 되게 좀 난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1주택자분들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액 거의 현금을 가지고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집을 살때 영끌을 지금 뭐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영끌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빚을 막 갚아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아, 맞아요. IMF 경험이 한번 있어가지고 빚 지면 망한다라는 게 어릴 때부터 되게 강하게 있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대출이 얼마 없는 1주택자가 있고 뭐 최근에 산 분들은 대출이 많은 또 1주택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1주택자들도 대출 규제를 하니까 내가 지금 받아놓은 대출이 있는데 이 집을 팔면 대출 갚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살려면 내가 받아놓은 대출만큼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7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로 가고 싶어. 근데 대출은 더안 나와.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집을 팔면은 7억이 아니라 6억짜리 집을 가야 되고 5억짜리 집을 가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집을 팔면 그냥 현금 7억이 다 나오는 분들도 있고. 대출 거의 다 갚아가지고 뭐 대출 1억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집살때 4억 빌려준다. 오히려 대출 3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집을 못 옮긴다는 분들은 지금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분들. 이분들은 지금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지금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박탈감이 큰 분들인데 내가 그몇년 전에 집을 살때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건 아니에요. 그냥 집을 사고 싶어서 산 거죠.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생각은 어땠냐면
이거 사놓고 여기서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더 좋은 집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집도 올라서 기분이 뭐 나쁘진 않으시겠지만 그쵸. 내가 가고 싶었던 집은 더 올라 버려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집 팔아서 갈 수도 없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답답하시겠지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집이 눈앞에 있는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야. 대출을 확 더 안 해줘버리니까. 나 지금 이미 5억, 이미 6억 대출 받아놨는데 이거 집 옮기는 순간 대출 3억밖에 못 받아. 이러면 어디 가서 3억을 구하냐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아까 말한 좀 대출이 거의 없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걸 저는 뭐 권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적다라는 거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더 비싸거나 조금 더 좋은 아파트나 조금 더 좋은 주택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좀 너무 안정적으로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80%가 다 부동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 요즘에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백, 몇천으로 하시지 뭐 내 전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주식하는 분들은 극히 적거든요. 네. 하필 극히가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저. 무주택으로 이제 저 거의 뭐 올인하셨던데.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80% 정도가 부동산에 있고 거의 뭐 한 10% 정도가 뭐 주식에 있을까 말까. 맞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부동산에서 대출이 없다는 거는 나와 같은 경제력을 가진 분들 대비해서는 조금 자산 규모 자체가 작은 거죠. 80%가 부동산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더하면 상대적으로 좀 돈을 좀 덜 벌게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으시면은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는 거는 국가에서 규제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과거의 비규제일 때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 시세로 치면은 뭐 10억에서 11억 정도 정도인 분들 그리고 아직 법이 바뀌진 않았는데 1주택자들은 양도세를 11억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게 지금 정책이 발표는 됐고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뭐 시세로 치면은 한 3, 4억 정도 때인 분들은 집을 옮기는 거에서 크게 손해보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더 키워보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지역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서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은. 아까 뭐 작가님도, 김 작가님도 뭐 어느 지역 가서 살면 돼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살면 되는데, 그쵸. 우리는 내가 어느 동네 가서 살아야 되고, 그 동네 가면은 어떤 아파트에 가야 되고, 몇 평이어야 되고, 그게 몇 억이어야 되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 서열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조금 더 비싼 집을 산다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열화가 돼 있으니까. 나만의 기준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도 이 집이 내 집보다 더 좋다는 걸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거로 내가 산다는 의미예요. 비싼 걸 산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좀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 우리 집은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아까 말한 상급의 어떤 누가 인정해주는, 누구나 인정해주는 곳이 조금 덜 떨어지기도 해요. 덜 빠지네.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음마 아파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음마 아파트 이런 데가 어떤 그 급락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두세 번. 그때마다 폭락했던 곳이 음마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라. 강남 막 30% 40%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음마 아파트는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용으로 사는 분들이 많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집은 아니에요. 70년대 지었거든요. 가보면 정말 낡아 있어요. 재건축 추진한 지가 벌써 거의 십몇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치고 나서 재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어찌 보면 약간 좀 놔두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 집들은 투자용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급락을 하게 되면 더 빠지는군요.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돈 급하면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나중에 반등할 것 같아도 우선 빼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선 빠지는 곳이고, 급락했던 그 시기에도 실거주하기 좋았던 집들은 안 빠지는 거. 안 빠지고 버텨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부동산에 80%를 넣어놓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내 재산이 거의 부동산이 전부예요. 그런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파실 거예요. 이거 쉽게 못 팔아요. 왜냐면 팔면 무주택이 돼야 되는데, 무주택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딘가서 또 전세도 살아야 되고, 또 남의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부동산은 하락장에 안 팔려고 해요. 안 팔고 버티려고 해요. 내가 산 가격도 있고 해서, 정말 상황이 패닉으로 빠지지 않는 한 잘 안 팔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아까 같이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어차피 실거주를 생각하고 사실 거라서, 여유가 있으시면은 옮겨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까 이상한 민족이라면서 80% 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건가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 선진국들은 보통 30, 40%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대부분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가까운 일본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본이랑? 네. 일본도 한번,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지는데, 네, 일본도 부동산 버블 한번 겪으면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정상적인 나라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주식 시장이 커지는 게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회사들이 상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지 창업도 하고, 창업주들이 막 몇천억, 몇조 부자가 돼야 또 젊은이들이 나도 창업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건데 글로벌 경쟁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지 뭐 유상증자를 해도 돈 많이 모아서 또 투자도 하고 막 할 텐데 그러니까 증권을 키워야 되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증시를. 다들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근데 뭐 요즘에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제가 옛날에 저도 주식을 했지만 박스피라는 게 정말 유명했어요. 아, 그렇죠. 네. 주식해서 번 사람이 없다. 1% 벌고 99% 날려먹는다라는 게, 이, 우리나라는 되게 심하잖아요. 그게 엄청 심하거든요. 요즘에나 조금 바뀌었지. 부모님 세대한테 저 집 팔아서 주식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등싸대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불신이 좀 크죠. 네. 특히 어떤 뭐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치. 장난질 친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초고속 성장한 나라니까 당연히 뭐든지 초고속으로 성장할 때는 부동산 기반된 어떤 게 필요하겠죠. 인구도 모이면 집도 부족하고 그럼 또 집도 신도시 막 만들고 그럼 땅 부자들이 또 생겨나고 건물도 짓고 부동산 관련돼서 계속 사업이나 어떤 개발은 할 수밖에 없었던 네. 나라니까 주식은 잘 안 되는데 부동산으로는 돈을 많이 버네라는 게 우리나라는 정말 팽배하죠. 근데 이게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네. 한번 깨질 뻔 했어요. 아, 그때 이제 MB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뭐 이거 하면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서울은 끝났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끝났다라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책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깨지나 했는데 지금 2020년대 들어와서는 더 공고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 불패가 아닌가 했는데 아 역시 불패구나. 그래서 지금은 2030도 집을 사잖아요. 맞아 맞아. 원래 20대들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회 초년생들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패 신화가 다시 한번 또 강화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심리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네. 굳어져 버리는 상황.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분들도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또 한번 드려야죠. 다주택자 분들도 네. 이제 사실 이분들을 제가 걱정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네. 다주택자 세 개 집단이 있는 거니까 아. 이분들은 버텨야 합니까? 좀 줄여야 합니까? 그 다주택자 분들도 걱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왜요? 지금 무주택이시라고 해서 지금 너무 다주택자는 아니 왜 아. 약자가 강자를 아닙니다. 이 다주택자가 강자라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프레임일 수 있어요. 아, 진짜 왜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면, 네. 다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자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동일은 아니야. 확률은 좀 높죠. 아니죠. 왜냐면, 빌라를 10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다주택자인데, 실제로 이거 다 합치면 10억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다주택자들 중에는
노후 대비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은 뭐 소형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사서 그냥 월세 받아야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다주택자들이 부자는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있죠. 근데 뭐 강남에 30억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서 규제가 없고 뭐 1억짜리 10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서 엄청난 규제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좀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이 다주택자 분들도 걱정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분들한테는 뭐 이게 그냥 다주택자는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사실 뭐 이렇게 서민 어떤 그 아주 그 작게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 강남에 뭐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뭐 어떤 답답하시거나 뭔가 막막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빌라를 예를 들어 뭐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뭐 시세로 한 1억 5천 정도 넘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세 채 있으면 4억 5천이죠? 근데 이 4억 5천이면 엄청난 부자냐? 그건 아닐 수 요즘 있죠. 요즘 시대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실거주용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취득세를 12%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부자니까 12%를 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규제거든요. 다주택자는 부자다. 근데 이분은 4억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팔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도세를 20%씩 중과하고 있는 거예요. 3주택자라서. 그러면 이 4억 5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서 세금을 20% 더 걷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요게 좀 아쉬운 게 이 그냥 금액으로 예를 들어 뭐 총금액으로 뭔가 규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개수로 개수가 많으면 부자다. 개수가 많으면 규제해야 된다는 거라서 이분들 좀 걱정을 해주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금 규제가 많고 보유세도 많이 높아져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올라서 엄청 부자 돼서 이분들은 막 너무 즐기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양도세가 뭐 60%, 70%, 뭐 82.5%까지 가기 때문에 번 거에서 80% 내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소액이어도 한 5, 60%는 냅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벌었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세금을 거의 5, 60%를 내고 아니면 또 뭐 보유세도 내고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버티려고 해요, 우선은. 지금 팔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버티지도 못하게 사실 세금을 잘 촘촘하게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울면서 파는 분들도 많죠. 너무 막 속상한 가격에. 그리고 뭐 이분들이 다 좋은 아파트, 막 강남의 아파트를 막 여러 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건 또 요즘에 똘똘한 한 채랑 약간 좀 결이 달라서 쉽게 안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막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뭐 서울에 나 아니면 경기도에 뭐 아파트를 뭐 두세 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라면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예측하는 바로는 어쨌든 상승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팔면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팔아봐야 의미가 없다면 내년에 또 상승한다라면 조금 더 올라서 뭐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버틸 수 있다면. 근데 반대로 못 버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울면서 파는 거죠. 지금 팔고 계세요. 그게 증여로 가고 뭐 세 채 가지고 있으면 한 채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자녀한테 한 채 증여할 때 뭐 증여세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계시죠. 근데 버틸 수 있는 분은 계속 버티면서 좀 기다리는 게 맞고 버틸 수 없는 분은 좀 파는 게 맞다. 버틸 수 없으니까 파는 거겠죠. 당연히 그거는.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 버틴다는 거의 의미는 재산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부세를 얘기하는 건데 종부세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거의 시세 한 20억 넘어가야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또 반대로 뭐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주택자면 뭐 버텨라, 무조건 팔아라라는 건 아니고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럽게 나온다라는 분들은 못 버틸 거라서 파시고 종부세가 뭐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분들은 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